자, 2019 수능특강 라이트 22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먼저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곤충들, 개미 같은요, 여러 개체가 모여서 사는 그런 사회적 곤충들의 체온 조절을 위한 활동 조절에 관한 얘기가 되겠어요. 더우면은 활동을 적게 하고 추우면 활동을 많이 해서 온도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도치가 일어나고 있네요. 도즈가 주어가 되겠고 아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도치가 되겠습니다. 뭐뭐 중에는 이 뜻이에요. 어멍은 뭐뭐 사이에 아니면 뭐뭐 중에서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뭐뭐 중에는 의 뜻이니까 어멍만 쓰고 비트윈 같은 거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의미가 틀려요. 자, 가장 매력적인 fascinating, attractive랑 같은 뜻이죠. ing 쓰고 있고요. 자연적인 온도 조절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regulating 동명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ing를 갖다 써줘야 됩니다. behaviors for regulating, 조절하기 위한 행위가 되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행위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여기서 도즈는 behaviors를 받죠. 그러니까 단순지 복수인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어떤 행위들이냐. of social insects, 사회적 곤충들의 행위다. such as 뭐과 같은 bees, and ants, 벌과 개미와 같은. these insects, 이러한 곤충들은 are able to maintain, 유지할 수 있다. nearly constant, 거의의 뜻이죠. almost랑 같은 뜻이 되겠죠. 거의 지속적인, constant, 변하지 않는 의 표현이 되겠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in the hives, 그들의 그 둥지에서, or mounds, 개미집 같은 경우는 흙에서 둥지를 갖다 집죠. 그래서 둔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움푹 솟아 나온 거예요. 그런 마운드에서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The constancy, 그러니까 일관성이 되겠죠. 이거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steadiness 해도 괜찮고요. 뭐 꾸준함. of these microclimates, 마이크로는 작은의 뜻이죠. 요 안에, 둥지 안에 있는 그 온도의 변화를 갖다가 microclimate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소군체의 그런 어떤 항속성은, 그러니까 지속성은 depends, 의존한다의 표현이고요. not only 혹은 not just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not only but 쓰고 있는 겁니다. not just but a뿐만 아니라 b도의 뜻이고요. depend on이니까 여기도 on을 쓰고 but 다음에도 on을 쓰고 있겠죠. not just on the loc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habitat, 서식지의 위치하고 단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but on the activity of the insects in the colony, 군집 안에서 벌레들의, 즉 곤충들이 활동에도 의존한다,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순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슬래시 좀 건넜습니다. When the surrounding, 자, 주위를 둘러싼 그러한 온도가 증가할 때의 표현이 되겠죠. The activity in the hive, 벌집 안에서의 활동은 감소하게 된다. 온도가 오르니까 활동을 줄여야 되겠죠. decreases 아니면 diminish 써도 괜찮습니다. which decreases, 그것은 또 감소시킨다. the amount of heat, 열의 양을 generated by, 발생되는 분사 쓰고 있습니다. by insect metabolism, 그 곤충들이 신진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열의 양을 줄여준다. in fact, 사실 외우셔야 되고요. many animals decrease their activity, 많은 동물들은 그들의 활동을 줄인다. in the heat, 더울 때는, 그리고 increase it, 그리고 그것을 늘린다. in the cold, 추울 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많다 적다 아니면은 줄인다 늘린다의 표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문장을 살짝 바꿔놓고 표현을 갖다 좀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이 단어만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people who are allowed to choose levels of physical activity in hot or cold environments, 그리고 사람들인데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용되는 표현이 되겠죠. 관계대명사니까요. choose, 선택하도록, levels of physical activity, 육체적 활동의 정도를 선택하도록 허용받는 사람들, 덥거나 혹은 추운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얘가 주어가 되겠고 adjust 동사가 되겠습니다. adjust their workload precisely to body temperature, 자신들의 작업량을 정확하게 몸의 체온에 맞추어 작업량을 조절한다, 이 뜻이죠. 이것도 활동을 조절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암기하셔야 돼요. this behavior, 이런 활동은 serves to avoid, 자, 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both hypothermia, 저체온증, 그리고 hyperthermia, 그리고 고체온증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다,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동물들은 주변의 온도에 맞춰 자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해요? adjust 한다, 조절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절한다는 표현으로는 adjust라든가 regulate라든가 이런 표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나이를 먹게 되면 신경세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데 새들은 나이랑 상관없이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정 신경세포를 늘렸다가 또 줄였다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얘를 갖다 또 늘렸다가 얘를 줄였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란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연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flexible 유연한.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계속 바꾼다라는 표현으로는 플라스틱 가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플라스틱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두 개 지금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Once mammals reach adulthood. 자, 포유동물들이 성체에 도달할 때 이 표현이죠. Once 조동사는 일단 뭐뭐 할 때 이 뜻이고 reach는 전치사 않습니다. They have a very limited capacity for making new nerve cells. 그들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데 아주 제한된 능력만을 가지게 된다. As they age, 그들이 나이 먹으면서 they lose nerve cells. 그들은 신경세포를 잃게 된다. Without replacing them, 그것을 대처하지 않고서. Replace, 대체하다의 표현이고요. Substitute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Birds on the other hand, 외우셔야 되겠죠. 반면 새들은 can generate, 만들어낼 수 있다. 발생시키다의 뜻이고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어른이 돼서도. 그리고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하는데 they can increase the number가 아닙니다. the number입니다. 그들은 숫자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신경세포의 in the brain, 두뇌 속에 when they are needed.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것은 신경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필요로 될 때, 그리고 decrease them, 그리고 그것들을 줄일 수 있다. increase, decrease, and가 연결되고 있고요. when they are not needed, 신경세포가 필요로 되어지지 않을 때. 역시 순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슬래시 권했습니다. In Northern Hemisphere, 자, 북반구에서 사는 species 종들 that sing only in the spring, 봄에만 노래하는 그런 종들은 표현이 되겠죠. species는 단수하고 복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ing에 s 안 붙은 건 지금 species를 갖다 복수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종들 안에서 the breeding season이란 것은 번식기를 얘기하죠. 이 봄이 번식기라는 얘기입니다. 번식기에 주로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만 노래하는 그 종들 안에서 the song nuclei, 그 노래 신경 핵은 are larger, 더 커지고 and have more nerve cells, 더 많은 신경세포를 가지게 된다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많다 아니면 크다 이런 부분 문장에서 어떤 부분에 쓰이고 있는지 문장을 해석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만 막 외워버리면 안 돼요. Then 언제보다도 during winter, 겨울에서보다도 when they do not sing, 그들이 노래하지 않는 겨울보다도 더 커진다 이 표현이 되겠죠. 문장은 언제든지 선생님이 좀 바꿀 수 있으니까 내용을 잘 파악하면서 해석해 가야지 됩니다. 자, 슬래시 권할고요. They shrink, 그들은 축소된다 이 표현이죠. Contract도 축소하다의 뜻입니다. 물론 계약의 뜻도 있고요. 두인들 줄어든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사이즈가 줄어든다. When 분사 쓰고 있네요. They are not needed를 쓰던가 when not needed를 쓰던가 수동의 분사죠. 필요 없을 때는. 그리고 아마도 another area, 다른 지역이 expense, PA입니다. 확장된다. To take the place of, 대신하다의 표현입니다. Take the place of, replace, 아까 있었죠? 같은 표현이 되겠어요. 노래의 신경 핵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러한 brain capacity니까 두뇌 용량의 시간에 따른 공유는 means 동사 되겠습니다. 의미한다. A bird can keep the overall size and weight of its brain to a minimum. 자, 유지시킬 수 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전반적인 사이즈하고 무게, 그 두뇌의 사이즈와 무게를 최소한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신경세포를 갖다 필요할 때 늘렸다가 또 필요 없는 부분 줄였다가 하는 것은 전체의 사이즈를 최소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유전학적인 진화의 결과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체가 된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어떠한 어미 돌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어미의 돌봄을, 자상한 돌봄을 받은 어떤 그런 동물들은 스트레스에 관한 민감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어미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않는 애들은 스트레스에 관한 민감도가 높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자식들한테도 유전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환경적 영향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stress responses in adult animals니까 성체가 된 동물의 스트레스 반응은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아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profoundly 부사 쓰고요. 동사를 수식하니까 그렇죠. 아주 깊게 영향을 받는다. 수동태 쓰고 있습니다. by prenatal stress,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variations in maternal care, 엄마 돌봄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자, 엄마 돌봄의 영향은 대물림된다 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쫓아서 지금 이렇게 독해하도록 하세요. The effects of variations in maternal care. 자, 엄마 돌봄의 여러 가지 변화의 영향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variation이라고 합니다. 그 effects가 주어고 동사가 아니에요. are transmitted. 전송된다의 표현이니까 are passed. 혹은 are inherited, 대물림된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across generations, 수세대에 걸쳐 with offspring, 자,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with의 특별용법이 되겠어요. with 다음에 명사 나오고 있고요. 관계대명사가 쓸데없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고 있고 with 명사 분사 나오는 겁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조심해 줘야 돼요. 그 자손이 일단 exhibiting 아니면 보여준다 이 뜻이죠. showing 써도 괜찮습니다. low stress responses, 낮은 스트레스 반응도를 보여준다는데 어떤 자손이냐, who experience high입니다. high, high, low 조심하셔야 돼요. 높은 엄마의 돌봄을 경험하는 자손들은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준다. 즉 스트레스에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providing, 자, and가 providing과 exhibiting 연결되겠죠. 그리고 높은 엄마의 돌봄을 경험한 아이들은 높은 엄마의 돌봄을 스스로 제공하게 된다. 이 표현입니다. 그죠?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높은 수준의 엄마의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봅시다. 자, 그러한 영향은 부모하고 비슷한 환경을 만났을 때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adaptive란 것은 적응하는, 그러니까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나타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apt가 적응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봐두세요. 그러한 영향은 would be adaptive. 자, adaptive 할 것이다. 즉, 그냥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would manifest themselves. manifest가 자명하게 드러나다. 혹은 would be evident. 명백해진다. when offspring experience. 자, 자손들이 얘가 복수를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할 때, 뭘? 환경을 경험할 때. similar to their parents. 부모들과 비슷한 환경을 경험할 때, 또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adaptive란 것은 부모가 어떤 돌봄을 경험했을 때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그 자식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응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즉 부모가 경험한 것과 자식이 경험하는 어떤 그 돌봄이나 스트레스가 똑같이 복제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adaptive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Mothers, 자, 여기서는 providing인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인데, 이제 엄마, 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공하는 엄마입니다. low maternal care니까, 낮은 엄마의 돌봄을 제공한, 쉽게 말하면 아이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엄마들은 tend to have high stress responsiveness니까, 높은 스트레스 반응도를 가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예요. 이번에는 엄마인데 낮은 돌봄을 제공한 엄마가 이번엔 또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s do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도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o라는 것은 tend to have를 받겠죠. 그죠? when they become adults, 그리고 그 자손들이 offspring을 대해가 받고 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offspring, 그러니까 자손들도 또한 높은 스트레스 반응도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daptive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데 남을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엄마들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반응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는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즉 아이도 자식을 잘 돌보지 않을 때는 스트레스에 관한 민감도가 높은 경향을 가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복제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스트레스 반응에 관한 게.
그러나 환경적 요인도 있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빼고 밖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러나 offspring close foster to other mothers. 자, 여러 다른 엄마들에게 위탁 교육받은 아이들은 show patterns of stress responsibility, 스트레스 반응도의 패턴을 보여주는데, 뭐와 similar to that, 여기서 that 이란 것은 스트레스 리스폰서비티를 받는 거예요. 단수를 받으니까 대수로 쓴 거예요. 그들의 포스터 머더스니까 그들의 위탁 엄마들의 스트레스 반응과 비슷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여준다. 이 표현이 되겠죠. 생물학적으로 유전되는 건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search results. 그러한 결과는 suggest 보여준다. 대디아를.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절 안에 원형 동사를 안 쓰고 R을 쓰고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 반응도 하고 엄마의 돌봄은 영향을 받는다. by 무엇에 의해서? all experience as well as genetic factors.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초기의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받는다. 일종의 주제가 되겠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한 조절은 adaptation 해도 되고요. 아니면 regulation 해도 괜찮습니다. is seen 혹은 observed 보여진다. 다른 포유동물과 심지어 식물에서도 보여진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부모의 돌봄이 환경적이나 유전적으로나 얼마나 그 자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즉 스트레스 민감도 면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술자인 우즈의 뭐 일생에 관한 얘기인데 문법 말고는 별로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랜빌티 우스는 was born, 항상 수동태로 쓰죠. 태어났다.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4월 23일에 1856년에 연도가 나와 있으면 현재 완료 쓰면 안 되고 과거 써줘야 됩니다. to, be born to 쓰고 있습니다. 어느 가족에서 태어났다를 이렇게 표현해요. free니까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black parents니까 흑인 부모들에게서 태어났다. he only attended, attend다음에 to 쓰면 안 됩니다. 어디 다니다는 attend 전치사 안 써요. 그는 학교에 다녔을 뿐이다. 몇 년 동안만 before dropping out, 그 다음에 얘는 drop out, 그러니까 중퇴하게 된다. 그리고 spending, and가 dropping과 spending 연결되어 있죠. spend 시간, ing가 공식이니까 외워두세요. spending his time working, 그리고 일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된다. As a teenager, 10대일 때, 우스는 held a variety of jobs. A variety of은 다양한 뜻이죠. 다양한 일자리를 가졌다. 주어 동사 콤마 ing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포함하여? A laborer, 노동자를 포함하여. In a steel mill, 철강 공장에서. A railroad worker, 철도 노동자로서. And an apprentice in a machine shop이니까 기계 공장에서, machine shop, 기계 공장에서 견습생을 포함하여. 우스의 패션은, 우주의 열정은 그러나 외우셔야 되겠고 빼고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was electrical engineering, 전기공학이었다. 우스는 read and studied, 과거로 쓴 겁니다. 발음을 read라고 읽어줘야 되죠. 읽었고 연구했다. 그 주제를 relentlessly,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이 뜻이 되겠죠. 뭐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fiercely, 강렬하게 공부했다. like 쓰고 있습니다. or like 아니고요. 뭐뭐과 같이. Many other black inventors, however. 자, however 역시 두 개 외워놔야 되겠죠. 그러나 많은 다른, many 다음엔 복수명사입니다. 발명가들처럼 he had difficulty ing, have difficulty 아니면 have trouble ing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뭐한데 어려움을 겪다의 수고가 되겠죠. 그래서 finding work,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That matched his skills, 자기의 기술과 어울리는 일자리를. In the 1880s, 더 S부터 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1880년대에 After years of frustration, 몇 년간의 좌절 후에 우스는 decide to take his life in a new direction, 그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로 결심한다. 이 표현이 되겠고요. 빼고 밖에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In a new direction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어떤 방향을 얘기하고요. 방향이라는 게 또 orienta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오리엔트가 어디 방향을 향하게 하다의 뜻이 있거든요. Since he could not find an employer, 어떤 사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who would give him the work he wanted to do,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그에게 주는 사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he went into business for himself, 스스로의 힘으로의 뜻이 되겠죠. 그는 스스로 사업을 하게 시작했다. Instead, 그 대신에. Opening a workshop in Cincinnati. Cincinnati에서 공장을 열면서 분사구문 되겠습니다. ing 쓰고 있고요. 그는 즉시 started inventing, 발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는 너무 쉬운 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좀 어려운 것도 탐구하고 그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전체적인 주제는. 자, some scholars, 일부 학자들은 recommend, 자, 권유한다. We focus on, 여기, should가 생겼던 겁니다. 뭐, 동사 원형 쓰고 있고요. 어쨌든 중요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질문에 초점을 맞추도록, that are easy to answer. be 형용사 to 다음엔요, 수동태를 안 써요. 그래서 능동태 쓰고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답하기 쉬운 질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권유한다. This criterion, 이러한 기준은 criteria의 단수형이죠. on이 복수가 될 땐 a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니까 is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is not without logic,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타당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일단은 study of the fundamentally unknowable, 더 플러스 행사 쓰고 있는 거고요.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것, 근본적으로의 뜻이 되겠죠. 부사.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의 연구는 is futile, 쓸데없다, 뭐 하잘 것 없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unproductive, 비생산적이다 라고 바꿔서 쓸 수 있겠죠. and should be avoided, 그리고 피해져야만 된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avoid랑 같은 따가 avert라는 단어가 있어요. be averted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의 그러나가 나오면 이 사람의 말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일종의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위치 기억하시고요. The larger danger, 더 큰 위험은 끊고요. lies in, 뭐뭐에 있다. consist in 써도 괜찮습니다. pointlessly looking under the light. 자, 아무런 그 목표의식 없이 불빛 아래를 보는데, 쉽게 말하면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아는 것만 보려고 하는 데 있다. when the object sought lies in darkness. 추구되는 그 대상이 lies in, 뭐뭐에 있을 때, 다크니스, 어둠 속에 있을 때. 하지만 could with effort, with effort니까 with 플러스 추상명사가 되겠죠. 아주 노력을 기울여서 could be found, 수동태요, 발견될 수 있을 때. 즉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가 눈에 보이는 곳에 없고, 그리고 그걸 찾으려면 노력해야 될 때, 쉬운 것만 찾으려는 자세가 더 나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arge parts of social science, 많은 부분의 사회과학은 have already 이미 devoted their focus. 자, devote는 바꾸다 이 표현이 되겠죠. 돌렸다 이 표현이다. 방향을 돌렸다. 그죠? alter, 바꾸다 해도 되고, redirect, 방향을 다시 설정하다 해도 되고, switch, 변화시키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되어 그들의 초점을 from the important, 더 플러스 행사 쓰고 있죠. 중요한 것으로부터 어디로 바꿨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from to를 쓰고 있어요. The easily observed, 더 플러스 형용사 분사 계속 쓰고 있습니다.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thereby, 그래서 분사 쓰고 있죠. drifting into trivia, 외우셔야 되겠죠. trivia는 사소한 것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소한 것 안으로 떠내려갔다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미 뻔한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함을 잃게 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 이론은 proved hard, 자, 능동태 쓰고 있고요. to test, 테스트하기 힘든 것임에 입증되었다. 이것도 비동사 대신 prove 썼고요. hard to,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to 썼으니까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so, 그래서 should he have restrained himself from devising it? 그는 restrain himself, 자신을 제약해야만 했을까? from devising it, 그것을 고안하는 것 혹은 발명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제약해야 됐을까?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았어야 될까? 이 뜻이 되겠죠. The structure of a scientific program, 과학 프로그램의 구조는 is distorted, 왜곡되게 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언제? when researchers, 연구자들이 shy from, shy away from을 쓰기도 하고요. 피하다 이 뜻이 되겠죠. shy from the logical next question, 그 논리적인 다음 질문을 피하게 될 때 왜곡되게 된다 이 표현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이 will be hard to find, 찾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 표현이 되겠죠. A better solution is to give bonus credit to scholars. 더 나은 해결책은 보너스 인정을 해주는 것일 것이다. 학자들에게 who take on, 떠맡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harder task of studying the less observable, 외우셔야 되겠죠. 덜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힘든 일을 떠맡는 학자들에게 추가적인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